여기서 고춧가루랑 산초랑 넣고 끓이면 매운탕이 될 것 같은 생선 국물의 진짜 약간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그런 국물 맛.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아,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일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일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할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우럭 뼈입니다. 우럭 서덜이라고도 하죠. 이건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놔뒀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 자체로 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내장이 원래 들어있는 게 있고, 여기 보니까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있는 거는 제가 제거를 해줬습니다. 닭육수 끓일 때 닭발 같은 역할, 진짜 주인공은 얘네들입니다. 광어뼈, 광어뼈가 5kg고요 일단 저도 이 육수를 전문 제대로 해서 한번 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전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어는 5kg입니다. 광어도 똑같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아, 내장 같은 거는 제거를 해줬습니다. 혹시 비린내 나면 이런 게 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좀 제거를 해줬고, 얘네들은 이제 물에 담아가지고 끓일 겁니다. 끓이는데 생강 요거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에다 넣고 끓일 겁니다. 일단 우럭 먼저 넣을게요. 우럭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광어를 넣을 겁니다. 6리터 일단. 예, 12리터죠. 12리터. 12리터 하고 끓입니다. 센 불로. 처음에 끓일 때까지 센 불로 끓일게요. 제 목표는 20리터 넣어서 10리터 뽑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여기 비린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림은 200cc 정도만, 10분의 1이죠. 200cc 정도만 일단 넣어주세요. 지금은 12리터 넣었고, 좀 이따가 6리터, 8리터 추가할 겁니다. 좀 이따가 8리터 추가할 건데, 일단 지금은 12리터. 그래서 이거 끓여주고, 나중에 끓으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100입니다, 100. 100 들어가. 나중에 3리터만 더 넣으면 돼. 3리터만 더 넣으면 되고, 여기에는 그래도 생선, 얘네들은 생선 애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 얘가 얼마나 냄새가 나나 보고, 그다음 뭐, 자, 생강을 얼마나 넣을지 생각해보고 나중에, 그 다음에 대파도 얼마나 넣을지 그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추도 넣어야 될지, 얘가 상태가 꼬리꼬리해서 별로 안 좋으면은 후추나 뭐 이렇게 향신료를 넣어서라도 잡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괜찮다,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괜찮다, 그러면 솔직히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아직 안 끓였으니까 이제 끓고 올게요. 끓고 나서 오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마는 좀 여기다 불려놓고, 얘는 끓이놓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뵐게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뭐 이상한 게 올라오죠. 저는 이 거품은 싫어하니까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못생긴 애들, 이거는 제가 건지고 이제 팔팔 끓일 때 한번 더 올게요. 빠이빠이. 자, 이제 한 40분 지났습니다. 끓이기 시작한 지. 근데 이거 생선이라서 그런지 엄마 색깔도 이제 빨리 나고 농도도 이렇게 되고 뼈도 엄청 빨리 부서졌어요. 애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우리다시피 해서 조금 더 끓일 거라가지고, 아, 열심히 이렇게 저어지지 않으면 나를 먹을 수 없는 스프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저어주고, 일단 지금 냄새는 너무 고소해졌습니다. 일단 애들이 신선한 것 같아요. 생선의 콜라겐들도 쭉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적당한 온도에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끓이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마 해놓은 거랑 해가지고 5리터 물이랑 다시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3리터 더 넣어서 총 물 양은 20리터로 맞췄습니다. 20리터 맞췄고, 이게 해보니까 농도가 생각보다 좋아서 15리터에서 그만할지 10리터까지 갈지는 이제 제가 하면서 정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강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예의상 한 두 편 정도 썰어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카메라에 보면은 이제 색깔이 지금 제가 보는 색깔처럼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은 좀 더 노란색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토리파이탕 같은 경우는 같은 것처럼 닭기름이 위에 떠서 섞이면서 이제 약간 노르스름해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찍을 거라고 불을 살짝 줄여놨는데, 이제 끓여, 좀 더 이게 졸여, 이게
수분을 날려가지고 이제 농도가 좀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절반 절반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아마 15리터 된데 아마 짜내고 이러면은 또 한 13리터 14리터 막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농도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향기도 이제 은은하게 약간 그 생선의 향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장어국 같다 할 수도 있겠네요. 장어국 같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런 향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거 건지고 제 내일 와가지고 이거 스프 가지고 이제 타레 만드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하고 좀 식히고 일 좀 보고 이러니까 지금 벌써 새벽 3시예요 3시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와서 이거 마무리 내일 와서 이거 그 소스는 내일 와서 만들고 오늘은 마무리 작업만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스프 끓이는 거는 전에 찍었고 오늘은 이제 차슈랑 타레랑 이렇게 만들 겁니다. 올라가는 거는 그 대파 그냥 제가 쓰던 거랑 맨마는 올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완성을 시켜서 먹어보면서 얘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입장에서는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오늘은 제가 맨날 삼겹살을 썼는데 오늘 이렇게 목살이 이게 이게 국내산 목살입니다. 어쩐 색깔이 이렇게 지방도 좀 있고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덥석지부한데 너무 비싸요. 3만원인가 이렇게 이거 하나에 3만원인가 줬는데 일단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목살은 이제 수비드를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반 정도만 잘라서 반 정도 먼저 수비드를 해보고 그다음 반은 또 뭐 다음에 할 때 쓰던지 아니면 하든지 하겠습니다. 끓였을 때는 그렇게 농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육수 수성을 하고 난 뒤에 농도가 조금 더 생겨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레를 만들 건데 타레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플하게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물 300을 넣고요 수도 300cc 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300cc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국뽕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다 광어 국내산, 꿀어 국내산, 물 국내산 소금도 국내산, 소금도 이런 일단 전라도 쪽에서 나온 소금입니다. 100 정도 넣어줄 겁니다. 100g 다시마 20g 넣고 생강 2g 생강 2g 넣고 바로 끓여가지고 소금 다 녹이고 소스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 200ml 넣고 표고버섯을 한 줌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표고오일 그 뭐지?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트러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고오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 이런 것도 넣어도 좋은데 어차피 나중에 들어갈 거라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끓여서 온도 올려가지고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보이시죠? 깜빡한 게 이제 미림 깜빡했고 미림 50 썼던 청간장 50 이렇게 넣어서 청간장 50 미림 25 식초 25 넣어주세요. 한번 더 끓여야겠다. 이거 한번 끓어오르고 나면은 수분만 날아가면 냅이 돌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불어나고 있죠. 얘는 이제 불어나서 오일이 되고 있죠. 얘도 숙성기간을 좀 거쳐줘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기 손질을 간단하게 했고 손질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자를 거예요. 반 고기를 절반만 잘라가지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나중에 빼주고 지금 요거를 쓸 건데 이거를 그냥 소금을 이렇게 발라서 맛있어져라. 그다음에 반대쪽도 소금을 좀 넉넉히 발라도 돼요. 이거 고기가 두꺼워서 넉넉히 발라줍니다. 발라서 맛있어져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퍼백에 진공 포장을 해도 되는데 내가 또 진공 포장 꺼내오고 막 이런 거 싫어가지고 지퍼백에 넣어
물론 이제 물에 넣어서 하면은 더 짱짱한 진공을 할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비수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수비드에 넣어가지고 3시간 해주겠습니다. 얘는 3시간 잘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이게 향미유입니다. 향미유 버섯, 표고버섯을 넣어가지고 만든 향미유. 올리브유, 표고버섯, 끝. 굉장히 심플하죠? 냄새가 나는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아마 넣으면 좋은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실험하고 있는 거라가지고 내비도. 하여튼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5도에서 3시간 해서 수비드를 한 겁니다. 얘는 이제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깨고 물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칼질을 못하네요 제가. 조금 두껍게 가야겠습니다. 그냥 뭔가 잘 섞어가지고 잘 섞어야 됩니다. 잘 섞어서 끓이면은 이 정도보단 농도가 안 나올 겁니다. 끓이면. 그래서 이거는 300만 넣어서 제가 한번 끓여서 이번에 맛도 보고 해보겠습니다. 15cc 다진 마늘 약간. 네. 와 이제 너, 야 이 나중에 이거 날 때는 이거 대파 쪽파 올려도 예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향미유 깜빡했다. 향미유. 향미유. 컷. 입맛에 먹기에는 간이 딱 된 것 같아요. 느낌 무슨 느낌인데 라면? 여기서 고춧가루랑 산초랑 넣고 끓이면 매운 탕이 될 것 같은 생선 국물의 진짜 약간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그런 국물 맛. 이게 제가 아까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다 부수고 하는 장면을 제가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새끼 다 먹어버렸네. 생선만의 특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고기도 아마 두꺼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얇으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제가 저 겉에 부분 걷어내고, 그걸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나가면 훨씬 더 괜찮은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고기 퀄리티도. 그리고 확실히 한국산이라서 국뽕이 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럼 일단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거가 이 라면이 원래는 제가 31일날 신년 연말맞이나 신년맞이 1월 1일이나 31일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제가 그때 너무 변덕이 심해져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서라도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승하셔서 힘든 시국이지만 더욱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목표와 꿈을 찾으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그 제가 만들려고 했던 그거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영상들로 좀 봐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